부패한 성서들의 그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마 카톨릭 나치의 제3국의 무시무시한 로마 카톨릭 용광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연 것이 바로 이 구전율법입니다. 교황들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어떤 구전된 뭔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를 정립시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쿵저러쿵 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저러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황들은 성령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사 30년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전율법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해서 꾸며낸 온갖 거짓 교리들 뒤에는 다음과 같은 반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철학, 전통, 과학입니다. 사실 유대인 납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 철학, 전통, 과학을 이용해서 문서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버리자 이스라엘이 결코 모세오경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러한 상황에 이들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쓰레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드라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관한 주석을 수집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실제적인 문자적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BC 10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는 탈무드 제일 앞부분에 삽입된 것으로 구전율법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마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랍비들이 남긴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세상에 주셨지만은 랍비들은 신약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것들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까지도 이런 책들로 대체되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카톨릭 공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조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다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삭제시킨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정결례가 필요했던 죄인인 마리아,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누이들, 신약의 쉽고 간단한 구원계획, 신약 지역교회의 성격, 지역교회 직분과 규례, 믿는 자가 받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 물침례의 방식,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 주의 만찬의 성격, 성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 마지막 날들에 있을 교회의 배교. 사실 이스라엘과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저주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왕을 거부한 이유로 여러 왕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은 서로 간에 전쟁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유대인들은 독일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대인들은 러시아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남북전쟁 때에는 북부의 유대인들이 남부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는 프랑스의 유대인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 대가를 역사 속에서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이나 29장, 레위기 26장,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것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랍비적인 유대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크고 위선적인 거짓말은 바티칸에서 만든 교황의 회칙일 것입니다. 세속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왕을 거부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카이사, 즉 로마의 교황의 지도를 따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해서 잘 나가다가 한 죄인에게서 다른 죄인에게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특정 학자 집단에게로 빠집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 성경 비평가들의 견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자신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의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은 첫째, 진리의 성경, 둘째, 탈무드, 셋째, 그 둘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와 주석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룩한 성서에 기록되고 제시된 신성한 계시들의 사실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거룩한 전통과 거룩한 성서는 교회에 이탁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기록되었거나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해석하는 일은 오직 교회의 살아있는 가르침에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권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그 둘이 권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결국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파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권위, 즉 교회의 가르침이 이 양자 간의 모순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 해석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황들은 사실 메시아를 그분의 왕국에서 떼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아 없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탄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유대인 통치자를 고대하는 유대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 메시아의 날처럼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실 이런 메시아적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신 이후 1900년 동안에 메시아적 왕국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을 기록한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미라. 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서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사탄이 에덴에서 이브를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 후 6,000년이 지났지만은 인간의 역사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과 심지어 구약 성경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미드라쉬,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AD 360년쯤에 아시라는 랍비 학교의 사무처장이 게마라의 내용들과 유다 하나 사이의 미시나의 내용들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의 산물을 탈무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AD 700년경에 온갖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 허튼 소리와 철학적 쓰레기들을 하나로 집대성하게 됩니다. 이슬람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게마라, 미시나, 토라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시나와 게마라를 탈무드로 융합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메시아께서 실제 지상 땅에 세우실 실제적인 왕국과 연관된 40여 개의 약속도 유대인에게서 제거되었습니다. AD 700년경쯤에 이런 율법학자들이 가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는 탁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오님이라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관한 최종 권위가 되었습니다. 마치 카톨릭 교황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지배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가오임은 오직 탈무드만을 고수했습니다. 가오님들에게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자유주의자인 사다이가 나와서 이성주의자로서 성경을 완전히 사사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도 전혀 무방한 존재입니다. 그 뒤로 아난 벤 다윗이 나와서 탈무드주의자들을 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원래의 바리새인적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탈무드가 율법을 심각하게 변개시킨 것이라고 믿었고 사실 이들의 생각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가 유대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그 이전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즉각 회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19세기에 시오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것을 인종차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고 유대민족의 운명은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들을 파악했지만 이들 역시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상을 다스리도록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파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 세계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은 4세기 정도 존속하다가 11세기쯤에 십자군 전쟁 때 제거됩니다. 신약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구약까지 무시하면서 이러한 온갖 유대인들의 반성경적인 허튼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무수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카톨릭 신자들을 터키,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알제리,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심지어 발칸 반도에까지 가서 파리 잡듯이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거짓 선지자인 마호메트는 사실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단자로 부인을 14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이 넘어서 9살 소녀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적인 살인마였고 노예제도와 일부 다처제를 퍼뜨린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메카인들의 전투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들은 모두 당장 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얼간이 같은 말을 믿고서 열심히 지하드에 참여한 이슬람교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한 이 말은 사실 1085년에 교황 우르반이 카톨릭 병사들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이 막이 들린 살인마들은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면 하늘나라로 가는 여권을 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막이 들린 살인범인 마호메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오 주여,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소서. 사실 코란이라는 것은 마호메트가 발작을 하고 거품을 입에 물면서 수백 개의 눈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런 발작 상황에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받아 적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 자신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자는, 즉 성령님은 신격의 제3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호메트 자신이 바로 신격의 제3위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마호메트가 입으로 중얼거린 거룩한 코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이 아닌 8일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가 아니라 아자르이고, 림롯이 아브라함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또 성전, 즉 지하드에서 죽은 이슬람 교도는 낙원에서 검은 눈에 가슴이 큰 처녀들로 둘러싸이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견지에서 마호메트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역겨운 그런 인물을 찾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이슬람의 두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에 따르면은 백포자 심판 때에 마호메트가 이들의 변호인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호메트가 나의 변호인으로 나오느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변호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마호메트는 살아생전에 무슨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을 기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바위사원, 즉 시온산 위에 있는 바위사원에 오마르 사원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자신의 꿈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이 오마르 사원이 위치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두시겠다고 한 바로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 마호메트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유대인이나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한패거리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즉 유대인들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백 명이 강제로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물뿌림을 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명령 전체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성경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없앰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자 생존의 목적이 달성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유대인의 생존이 자기 민족의 성과인 것처럼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을 자신들, 즉 로마 카톨릭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유대교 랍비들은 메시아나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실제적인 시온산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카톨릭과 유대인의 이러한 실수는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실제적인 땅에서의 천년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부인하고 이것을 영적인 왕국으로 바꾸고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은 인간이 평생 동안 집어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집어들고 사용하고자 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온산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다뤄야 할 시온산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근동지방에 있는 땅 한 조각 시온산이 있습니다. 19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성경 공포증 환자들로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고 성령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자신의 아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 산에서 온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의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두신 모퉁이 돌은 신약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처소로 삼고자 하셨도다. 시온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로 이 지구상에서 택하신 유일한 장소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사신 주의 회중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유업의 막대기와 주께서 거하시는 이 시온산을 기억하소서. 시온산, 지금 바이돔이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세워놓은 그런 모스크가 있는 이 시온산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천년왕국에서 있게 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신명기 6장에 있는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고쳤습니다. 본문의 한 분 주 이 말씀을 복수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신명기 6장 4절은 한 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연합된 하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 야하드라는 한 분 주 이 단어는 하나의 개체 안에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의 증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와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한 분 주, 한 분 주라는 히브리어의 야하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에서 나와 있는 한분주, 이게 복수격이라는 암시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단어를 바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나 요한과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두뇌 집단이 정확하게 한 일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 배교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역사가들은 이러한 짓을 한 유대인들을 위대한 사상가, 이성과 신앙을 논리적으로 조화시킨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자는 자신이 성경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오리겐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의 제3위의 신격인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개의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자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성경 해석가라고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구약에서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신약을 거부하는 데 이러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이후로 이들의 실제 역사는 피바다였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람이 지혜가 많아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눈먼 소경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살육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추방도 계속되었습니다. 14, 15, 16, 10세기를 거치면서 유대인 대학살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20세기에 참된 진정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카톨릭 교도들 사이의 여러 전쟁 속에서 무자비하게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카톨릭 신자들은 손에 칼을 들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15세기에 도미니칸 수도사는 무장한 카톨릭 강신자들과 형상 숭배자들을 이끌고 카스티아 전역을 누비면서 살상과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한 손에는 율법책을, 다른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서 세례냐 죽음이냐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고 3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를 거쳐서 유대인 수천 명, 수만 명이 변절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랍비는 교황으로 선출될 뻔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개종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물뿌림을 받은 마리아 숭배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카톨릭 신자가 되었지만 비밀리에 유대교를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카톨릭 교도들은 이러한 이중 배교자들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진해서 고백을 하고 잘못을 빌면은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문하고 또 다른 이중 배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하고 참되고 거룩한 사도적 교회라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이 유대인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미시나, 미드라쉬, 게마라, 탈무드, 학가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서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 민족적 유산 이런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버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 이들이 이룬 진보라고는 사실 없는 것보다 못한 헛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키까지 말씀을 대체할 온갖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광대극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련하고 눈먼 바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